엄마는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다지만 이 집안에는 100% 누군가가 무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려고 했었든 물단지를 신주단지라고 그러지 그걸 모셔놨다가 엎었든 물을 떠났고 빌어 가셨었는데 우리 이런 신앙으로 빌어 가셨었는데 그 자손들이 이어오질 못해서 엄마한테도 신줄이 뻗쳐서 그래도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자 오래전에 점쇼핑을 하러 다니셨다고 네네네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시를 하질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존경하고 궁금하고 나도 뭐 딱히 어떤 게 궁금해서기보다 그냥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가 좋고 한복이 좋고 그리고 장구가 좋고 그리고 진이 좋고 예를 들어서 방울소리 저건 좀 소리가 이런데 요건 좀 소리가 이런데 이게 좋은 소리 맑은 소리 좋은 소리를 엄마가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신줄이 왔어.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나름대로는 묵히고 산 거야. 알면서도 꿈짤은 이미 너무나도 꿈이 선몽예지 뭐.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맞추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으로 입이 터지진 않았다 그래도 예지 뭐. 그리고 직감 예감 촉감 거기에 간혹 나도 모르게 실없는 소리를 남들이 푹푹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말문은 요 정도는 떼었었다. 그냥 톡 이럴 것 같은데? 내 느낌상 굳이 말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게 우리 엄마가 컸어. 그게 말문이 안 터졌으니까 내가 정말 오늘날에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굿도 안 하지도 않았을 걸 보여.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니어도 엄마가 굿도 해야 되고 칠성님 전에 빌어야 되고 산신님 전에 빌어야 되고 천신에 빌어야 되고 그 굿을 보잖아. 한복 입으면 저 신복을 내가 입고 싶고 그쵸? 그리고 저것도 나도 한번 써보고 싶고 엄마가 예를 들어 굿을 하셨다 그러면 그러고도 남아야 되는 신의 기운이 무척이나 많은 우리 기준님이 오늘 내 앞에 와있다. 그 고력을, 그 힘듦을 겪고 사느냐고 애썼다. 그게 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누가 보면 나 철없다, 이 나이에. 누가 보면 나 생각 없다, 이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맑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게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나는 그런 거 이목을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그러고만 왔어. 우리 엄마야. 그것이 신의 기운이 너무 넘치다 못해 내가 풀고 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불현듯 다 부질없다. 다 소용없다. 솔직히. 그래서 내가 발걸음을 이런 것을 조금 멈추기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또 내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을 찾다가 천신을 찾다가 뭐 하나님을 못 찾겠니? 관세음보살님을 못 찾겠니? 부처님을 못 찾겠니? 그렇게 믿음이라도 내가 딴 데를 돌려볼까? 혼자서 애썼다 이 소린 거야. 그러나 도망을 간들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든 우리는 조상의 자손이라고 내 위의 아버지 내 위의 할아버지의 핏줄의 자손이라고 그죠? 네네네. 본인이 그래. 네. 그래서 이 집안에서 물 떠놓고 빌던 게 물덩이가 엎어졌구나.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하나씩 이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자식 있죠? 네. 자식에 있어서도 지금 자식 때까지는 아닌데 자식의 후손 이 좀 내려가서 그 신줄이 자식의 손주들 한테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신의 줄은 확실은 하다. 그리고 이 집안에 이게 조금은 집안에 애군이 들어와 있어요. 경사도 있지만 애군도 들어와 있어요. 엄마. 네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네네. 내가 좀 나쁜 일도 있다 이거야. 네. 이건 나쁜 일은 누가 병액을 겪는다든가 상문을 겪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은 좋은 일들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 엄마가 지금 뭐 투자를 해서 뒤집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죠? 엄마가 어디다 돈을 투자를 해서 못 받았어요 이런 것보단 네. 본인 스스로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부터 내 오로지 가정 내 오로지 남편 내 오로지 자식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그냥 내 마음속으로 빌고 오신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면 크게나마 사회생활에 있어서 많이 막 대인관계가 막 발이 넘고 이러질 못해요 우리 엄마야. 네. 솔직히. 근데 내 모습 하나 그냥 내가 벌리지 말아야지.
내가 너무 나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2년 후에 어떤 터전의 이동의 변수. 2, 3년 안쪽으로. 아, 그래요? 어, 네. 그게 들어옵니다. 문서의 운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문서는 잡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남편 건강 조심하라 하세요. 아, 그래요? 어, 네. 왜냐면 좋은 일 끝에 나쁜 일이 분명히 들어와요. 어, 그래서 요 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쁜 일이 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올 후반부터 내년부터. 요게 다른 조금 내가 그동안에 주춤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큰 건 아니야. 금전의 운세가 금전의 복이 붙었어요. 그러니 건강만 잃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노후에 돈은 네. 벌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 그 이유는 우리 엄마가 여기 가장이 아니야. 네. 우리 여기 남편이 가장이야. 아, 네. 내 남편이 쓰러지고 아파지면 내가 돈 벌어서 내 남편 뒷벌하지 못해요. 네네. 솔직히? 아, 네. 어. 그래서 내 남편 멀쩡해야 돼요. 네. 근데 한 번은요, 병액이 조금은 지나갔어요. 아플 수전이 아, 땜질, 네, 있었... 응. 어, 있었어요. 네네네. 네,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 근데 한 번은 넘어갔어. 큰 수로 안 왔단 거야. 왜 우리가 병을 묵히면 큰 수로 와서 갑작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래도 치료를 했든 뭐가 됐든 놀랬든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올해 수전이 병수가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집안에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아들 결혼식이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있어요. 어머야. 그러니까 응. 5일 남은 일요일 날 큰아들 결혼. 축하드려요. 네. 아무튼 좋은 일 끝에 우리가 왜 그 혼인주당이라고 알죠? 네, 또 상문집 가면 상문밥, 상문살이라고. 그 혼인 끝에 혼인주당이나 따라붙지 않게끔. 왜냐면 좋은 일 끝에 분명히 경사 끝에 앞전에도 신령님이 얘기하시기를 안 좋은 애군이 든다. 근데 누울 수다. 병액이 들어온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이어진다. 집안에 상문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돌아가신 양반보단 돌아가실 분을 갖고 저는 상문이 들었다 표현을 할게요. 어? 엄마 잘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신줄은 계속 포기하지 말고 부질없다 소용없다 그러지 말고 신령님한테 엎드려. 내 자식이 결혼해서 이혼하는 수 없고 그 손주들이 나왔는데 신발을 갖고 태어나지 않고 내 남편이 아플 수에 이건 결혼을 했는데 웬 집안에 혼인주당인지 잔치밥을 잘못 먹었는지 그런 거가 있어. 그 이유는 비명행사에 가신 조상의 주력이 뚜렷하게 하나가 들어온다. 응? 네네네. 어. 비명행사에 간 조상이 줄력이 하나가 뚜렷하게 들어와서 샘이 나서 퍽 가고 치는 고개. 그게 혼인주당으로 조금 누울 수다. 그러니 우리 엄마야. 뭐 어쨌든 축가에서 화초 밝히시는 거 잘 네. 밝히시고 네. 어,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혼인주당이라도 조금 물려놔도 내 남편 잔치 끝에 좋은 나쁜 일 없고 내 아들? 아드님? 네네네. 어, 아드님. 근데 날 보고 날 잡은 거야? 아니요. 그치?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는 점쇼핑하러 다니시던 아줌마가 그래도 이 정도는 혼인 물론 딸 집에서 갖고 온지만 그래 나를 좀 보고 아니 그런 걸 전혀 혹시 어, 안 좋은 게 있으면 집안에 좀 그 이쯤에서 점을 좀 미리미리 날 잡기 전에 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쉬워서 하는 소리야. 그치만 우리 기주님 조금은 혼인주당은 작게나마 해도 우리가 크게 하면 부담이지만 작게 하면 정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혼인주당이라도 조금 물려내요. 잔치집에 잔치하고 나서 손님들이 아플 수다 이러면 재수가 없는 거야. 그쵸. 거기에 내 식구들이 아플 수다 그러면 재수가 없는 거야. 그죠? 네네네. 그것만. 우리 엄마는 근데 피해갈 것 같아. 그게 우리 엄마가 빌어와서 우리 엄마가 좀 있어 이 신줄에 있다 보니까 신이 보호하실 거는 같아. 그 부분에서 들어올 때 여기 좀 있어. 근데 친정부리에서 친정부리에서 시댁이 아니야. 네네. 친정부리에서 아무리 봐. 누가 왜 여자가 하나 후 들어오지? 여자? 누가 살아 계세요? 친정이 아버 친정 아버님만 살아 계셔. 그치? 응. 그 친정부리에서 여자가 훅 하나가 들어와. 엄마인가 봐. 엄마? 응. 아, 네네. 친정 엄마. 네네. 응. 돌아가셨어. 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 무당은 귀를 봅니다. 어, 산 사람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친정부리에서 여자가 훅 하나 들어와. 어, 그건 이제 조상의 귀가 들어왔다는 뜻, 이게 툭 하고 엄마 앞을 지나갔다는 뜻이야. 네네네. 거기에서 엄마인가 보다. 어? 네. 그냥 내가 살아생전 당신이 이어왔어야 되는 업을 내 자식한테 업이 내려가서 내 자식이 그래도
그래도 잘 버티고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아서 고맙다. 네네. 어, 그리고 우리 자식이 마음이 무척이나 심성이 고운 자식이었고. 네. 본인 얘기하는 네. 거야. 네. 그리고 아이가 너무 맑고 밝고 저 시집가서 잘 살 수나 있으나 싶은데 잘 살았고 몸도 약했었고 네. 우리 엄마가 네. 당신 보고 하신 얘기가 네네네. 몸도 약했었고 그래서 내가 운명불명 나름대로는 당신이 네네. 빌어가던 내 네. 엄마 아니시니 아, 네. 이러셔. 그래서 내가 더 만 우리가 만수무강해서 내 손주 내 손주 장가가는 것도 나도 보고 살아갔으면 무척이나 좋았을 텐데 네. 미안하기가 그지없구나 라고 해. 아, 네. 가고 나서 제일 많이 운 게 너구나. 응? 해준 게 없어서 내 엄마한테. 그리고 그냥 너무 그냥 하염없이 슬펐던 거 이유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 엄마가 그거를 바라보고 갈 적에 나 잘 있으니 애썼다. 그래도 나 살아 생전에 그리고 나 가고 나서도 너도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고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남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살아볼까 일해볼까 했었다 우리 기준님이. 네네. 근데 우리 기준님이 차라리 이게 멍청한 건 아닌데요 마음 이렇게 살아간 게 이 결혼을 이끌어왔다. 이해가셨어요? 아 네네. 내가 철떡같이 믿는 남편이지만 간혹 내 남편에도 우리 두 부부에도 위기가 들어왔었다. 응? 남편이 대놓고 나서 외도라고 설명은 할 순 없지만 밖으로 돌아야 되고요. 네. 그치? 바람아님 바람이 어차피 바람아님 바람이라 설명 바람도 폈었던 시절도 네. 분명히 있었다 우리 기준이만. 응? 네. 근데 그것이 한때 지나가는 그냥 에피소드라 생각해서 여태까지 버티고 내가 내 내공을 달래면서 여기까지 기주가 왔다. 그래서 내 딸이 잘 버텨줬구나. 잘 살았구나. 아,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그리고 근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 맨날. 그치. 본인이 미안하잖아. 뭘 그렇게 우리 엄마야.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고도 남을 애교스러운 내 딸이 뭐 이렇게 나한테 불만이 그렇게 많았는지 뭐 이렇게 매정하게 한마디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 그때 조금 우리 엄마한테 내가 좋은 투로 좋은 말로 할걸. 그치? 가끔 가다 너도 우리 엄마도 모르게 우리 언니 아니요. 우리 기준님도 모르게 내 엄마를 찾았다. 응? 그럴 때마다 내가 도와주러 너 버텨주러 네가 나를 가슴속으로 엄마 하고 나지근히 부를 때 나는 네 옆에 와 있었다. 지금도 내가 네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아, 네. 이제서야 아주 늙어갖고 나서 예쁜 말 하는구나. 그래도 기특하게가 그저껏 잘 살았다 하셔. 남편도 병액을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딴에도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은 힘들었던 시절이 분명히 없지 않아 지금 들어와 있었고 지금 조금씩 풀릴만도 한데 안 풀릴만도 한데 그치만 그래도 괜찮아. 네. 망해먹지 않았어요. 네. 어?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될 시국이 아직 남았습니다. 네. 내 운세에 남편이 돈을 벌어서 저희 아직 지켜갈 수 있을까요?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줄이 다시 한번 뻗치기 시작을 하니 혼인 추당살이나 물리어서 내 남편 잔치 끝에 우리가 조인일 앞에 마가기는 사가 깬다. 그런 것들이 하나에 있어서 그렇게 좀 물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 장가 간다고 잘 살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또 나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쵸. 그렇게 소녀처럼 산 게 다행이야. 똑똑하지 않고 혼자 속구리고 끙끙거린 것도 많았다. 우리 기준님아. 애쓰셨습니다. 자, 지나간 추억이라고 합시다. 지금 아, 현실에선 다 네. 멀쩡해졌어요. 엄마가 버텨줬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래도 솔직히 따지면 버텨줬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래도 네네. 오늘날 들어서 잔잔해졌습니다. 네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 여기 궁금하고 저기 궁금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도 요즘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갔던 곳이에요.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나이에 지금 시를 받을 것도 안 되고요. 신이 솟구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꾹 잡고 있어요. 강단님께. 왜 내 자식한테 내 자손들한테 내 손주 새끼들한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리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욕을 조금은 살짝 그래도 신 가물이나 조금 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궁금하신 거. 생각은?
뭐 억지로 끓이진 않아도 돼요. 아니 그냥 크게 네 엄마 옷이나 하나 마음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마인드를 힘들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없어요. 게 인생이고 근데 그거를 힘들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잘했어. 소풍 나온 거 기왕이면 내 소풍 내가 이쁘게 만들고 가자.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거나 하고 엄마야 눈에 신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너 신도 즐길 줄 알고 잘 컨트롤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 이번 바람이 세지 않게끔 조금만 막아가시면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여태까지 지켜오고 내가 여태까지 참아오고 여태까지 내가 내 스스로가 공덕을 닦은 그 공덕에 공든 탑이 쓰러지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축하드려요. 아, 네. 어. 아니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냥 뭐 제가 원하는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줘서 둘이 또 잘 이쁘게 알콩달콩 잘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이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그게...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냥 왜 맞고 난 다음에 그 바람을 가지 말고 미리 어차피 지금 좋아져서 엄마의 공줄이 왔으니까 아유 한 번 더 기원하는 거에 뭐가 더 그지 나쁠 게 뭐가 있나 싶은 마음에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이 그쵸. 좋은 일 끝에 그게 없다면 그래도 물릴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좋은 끝에 뭐 나쁜 이런 거에서 그게 어떤 거 상문이요. 상문이라는 병액. 거는 병액 상문 누가 누울 수예요. 아플 수라고. 좋은 일 그때 나쁜 수가 있어요. 상문이에요. 집안에 살아계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그분이 돌아가시든 2, 3년 안에. 그래서 아이가 장가를 가서 아이가 나오면서 그 손자가 상문을 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병역으로 가면 아빠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좀 있습니다. 아빠는 남편. 그런 부분이죠. 근데 남편이 지금 기세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대로만 가면 그래도 엄마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어. 그리고 그냥 여태 참았잖아. 근데 뭐 남편도 많이 참고 저도 많이 참고. 그래서 근데 아까 그 문서라는 게 사실 저기 문서라는 게 네. 저희가 사실 갖고 있는 문서 많아요. 저희는 문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거 정리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그래서 2, 3년 안에 내가 좋은 문서 문서를 잡는 건 정리를 해서 하나를 잡든 정리를 해서 팔아서 내가 바꿔치기를 되든 2, 3년 안쪽으로 분명히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아니야. 무조건 저한테 뭐를 하셔도 올해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년, 후년 안쪽으로 분명히 뭔가가 있어. 내가 손실이 나지 않는 안에서. 너무 뿌려만 났어. 근데 잘했어. 근데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는. 어. 근데 제가 올해,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쪽 일을 해요. 그리고 올해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세 건이 있어요. 내 남편 명의로 한 건하고 서울에 있는 한 건하고 제가 갖고 있는 제 앞 명의로 됐는데 지방에 두 건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좀 돼줬으면 전 좋겠거든요. 그게 될까요 올해? 안 돼요. 다?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후반으로. 근데 그게 남편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러면? 정리되는 게? 서울에 있는 게 누구예요? 남편 거. 남편 거야? 남편의 문서인데 그것도 남편이 그 문서가 바뀌어지면서 안 좋은 문서로 들어오지 않게끔 지금 내가 막 어지럽거든요. 이 어지럽다는 거 분명히 잔치 끝에 안 좋은 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지만 남편께 정리가 될 겁니다. 엄마 건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 묵혀놓은 다음에 움직이실 거예요. 지금 아무리 두들겨도 그 터는 지금 엄마가 생각해도 내가 무당을 떠나서 본인이 본인 직업까지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 말씀 제 거 두 거란 이런 거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움직여서 제가 대표로 돼 있긴 한데 법인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 저는 올해 꼭 하고 싶은 건데 그래도 안 될까요? 다 안 돼요. 아 그래요? 다 안 돼요. 세 개 중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두세 개면 하나. 만약에 한두 개면 하나. 하나는 꼭 정리가 된다. 서울 거였으면 좋겠어. 하나는 꼭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서울권으로 이렇게 보여요. 단위가 크고 예를 들어 규모가 크더라도 본인이 뭔가 움직여서 지금 때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내년 초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이상. 네.